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새 정부 방향 잡기에 들어갑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고받았습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겁니다. 현재 청와대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두 곳이 후보지인데 경호나 보안 비용 등에서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한 걸로 꼽힙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출퇴근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그 고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국민 소통 취지와 맞지 않고 국방부 이전으로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하여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구조와 달라졌다며 불통 이미지를 반박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도 청와대를 쓰지 않을 거면 남아있으면 안 되냐는가 하면 아예 구한말 일본에 비유하며 비판했는데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폐쇄적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를 왜곡했다며 국민 모욕이라고 받아치는 공방도 오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7개 분과 인수위원들이 모두 이름을 채웠는데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르면 내일 현판을 달고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목표로 공식 출범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